예, 이하 씨를 보면서 진짜 일상생활 거리 곳곳이 어디든 무대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힘든 거리 공연을 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게 말이에요. Why? Bah, je fais ça parce que c'est, ça a toujours été ma passion depuis que je suis petit en Afrique. 축구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열정이었고 네. 축구를 뛰어낸 삶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모기를 하는 의미가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살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근데 이하를 보면서 아, 이하, you are best of best soccer in world. Thank you very much. I love you. 놀라지 마세요. 왜요? 왜? 이번에는 줄넘기하는 강아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에? 나주세요! 지금 뭐 총 몇 마리인가요? 지금 이게 여, 잠깐 친구한테 자리 좀 빌려줘. 너 너무 누워 있는다. 자리 좀 빌려줘. 조금만 양보하자. 총 지금 몇 마리인가요? 아 지금 11마리입니다. 강아지들 11마리가 가만히 나란히 앉아 있는 것도 굉장히 좀 신기한데요. 네네. 곰 씨, 예. 인터뷰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이번에 람보가 리더가 돼요. 네. 우리 람보 잘 생겼는데요. 네. 반가워요. 스타킹 나온 기분이 어때요? 걔들의 인사가 따로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아 그럴까요? 네. 자, 캐치캣. 헷. 올라선다. 자. 차라, 차라. 캐치캣. 헷. 자, 차라. 이치로, 이치로. 자, 우리는 결승대입니다. 그렇지. 결승대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이치 뭐 줄넘기를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러게요. 자, 이 중에 줄넘기 누가 제일 잘 나가요? 이 친구구나. 이 친구. 포테토도 잘하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바로 보여줘요? 예. 예 예. 자 히데. 나와요. 히데가 쭉 나와요. 됐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듣고 나오지? 자 일단 한 바퀴 돌고요. 쭉. 왜냐면 본인이 줄넘기 할 때 봐야 돼요. 그렇죠. 보는 거예요. 줄넘기 할 때 보는 거예요. 히데. 히데. 이거 말을 정말 잘 듣네. 네. 준비. 시작. 5, 6, 7, 8, 9, 10. 너무 잘했어요. 자 이번에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에 희대가 좀 창피했어. 돌리는 줄 알았는데 안 돌리니까 창피해가지고. 우리 민호 씨가 너무 귀여워하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돼요. 왜요? 저희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줄넘기를. 우리 견스데이 세 마리가 함께 줄넘기 넘기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과연 세 마리가 줄넘기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골고리, 희대, 지호. 자, 과연 우리 이름 알 수 있어? 박수 주세요. 하나, 둘. 대표 애견인 우리 고영욱 씨 있잖아요. 고영욱 씨. 네, 잠을 좀 자야죠. 고영욱 씨 하면 또 강아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몇 마리 집에서 키우고 계시죠? 지금 8마리 키우고 있어요. 많이, 많이 줄었네요. 예전에 13마리까지 네, 그렇죠? 예전에 제가 시추 전도사였죠. 안했었는데. 고영욱 씨가 기르는 강아지들 이렇게 줄넘기 어떤 특출난 묘기가 있나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걔들이 이렇게 줄 같은 걸 옆에서 이렇게 보면 무서워서 이렇게 그렇지, 피하거나 그렇죠, 예. 맞아, 이래야 맞아.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훈련을 시켰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훈련이라기보다는 네네.